여보! 주말인데 청소 좀 도와줘요. 청소 좀. 그래요. 주말인데 조금 쉴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쓰레기는 아내인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여보는 편하게 누워서 쉬기나 해요. 어? 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 아, 진짜죠? 그러면은 내가 이 안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옷장부터 정리해야겠네. 여기부터. 이거 군복이잖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만. 10년 전이었나? 나 가기 싫어. 자기야, 나 가기 싫어.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다녀와야지. 남자가 돼서 돌아오거라, 아들. 너 아빠는 면제잖아요. 뭐 아무튼 잘 다녀오라고. 아들 잘 다녀. 엄마 나 잘 다녀올게. 그래 아들. 자, 훈련병 여러분, 이제 입장 시간입니다. 작별 인사는 잊지 말고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미호야, 나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 엄마,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벌써 집에 가고 싶지 않나? 또 알딸딸하고. 자, 앞으로 너희들을 교육할 김리아 교관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잘 부탁스. 잘 부탁. 훈련병, 자리에 똑바로 앉습니다. 실시. 훈련병! 앞뒤로 빠쳐! 앞뒤로 빠쳐! 훈련병, 교관이 말할 때는 바로 자세 정확히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무서워. 교관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너희는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 앞으로는 단아까로 끝나는 말만 사용하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다! 알겠다? 다시 한번 말해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자식, 죽고 싶어? 잘못했다니까?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지금 장난 같아? 죄송하다!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애가 대신 올 차례 받는다. 연대 책임 알겠나? 알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알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앞으로 다시 그런 태도 보일 시 더 강한 체벌을 네 동료에게 연대 책임을 묻겠다. 알겠나? 죄송합니다. 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 군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5분 내에 집합할 거야. 이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미안. 얘들아, 빨리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가자. 빨리 뒤에 나와. 그래가지고 나를 지키겠어. 죄송합니다. 빨리 좀 다니라고. 자,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훈련소 생활할 때 번호를 내가 부여하겠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크기박!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일단 앞에 너부터! 너는 이제 1번 훈련병 이겸엘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 코코마 기합 소리 좋아! 엎드려 뻗쳐! 너! 연대 책임 예, 예. 몰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기합 소리 그게 뭐야, 훈련병이! 너 지르래! 일어나! 그래, 앞으로 내가 널 이겸엘이라고 부르면 관등성병 1번 훈련병 잉여멜이라고 대답한다. 알겠나? 알겠다! 알겠다! 엎드려 뻗쳐.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연대 책임 몰라? 엎드려 뻗쳐! 일어나! 야, 일어나! 야, 다시 불러본다. 이겸엘! 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일어나. 일어나. 알려준 지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틀리고 자빠져? 정신 상태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고 훈련장으로 넘어가겠다. 다날 따라오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다. 따라와. 와. 조교님 대단하다.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뒤로 오퍼. 뒤로 오퍼.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뒤로 오퍼. 뒤로 오퍼. 머리 360도로 다섯 번 돌려. 360도로 다섯 번 돌려. 동작이 왜 이렇게 굼뜨나? 숙련된 조교의 시범 보도록 한다, 실시. 실시. 아. 아, 저걸 어떻게 해? 아. 쟤는 하는데 넌 왜 못해? 아, 죄송합니다. 대박. 아주 숙달 냈구만. 대단해. 자, 제대로 한다. 실시 알겠나? 알겠나?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똑바로 안 하나? 아, 죄송합니다. 뒤로 오퍼. 뒤로 오퍼. 뒤로 오퍼. 야, 뒤로 오퍼라고. 지금 왜 저를 보십니까, 교관님? 넌 따라온다. 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바퀴 돈다, 실시. 실시.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훈련병 일어난다, 실시. 실시. 연대 책임 알지? 자네도 돈다, 실시. 실시. 앞으로 오퍼. 앞으로 오퍼. 두 바퀴 추가. 뒤로 오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요. 두 바퀴 추가.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요. 요. 다섯 바퀴 추가.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앞으로 21개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킬 육국 장병들이다, 너네들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받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남았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할 거야. 이상. 이런 짓을 한 달 동안 해야 된다니 너무 힘들어. 예, 나! 도대체 너 같은 패급이 어떻게 군대에 온 거야? 에? 맞아 맞아, 너는 나라를 지키지 말고 집이나 지키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얘들아 그만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볼게. 너네한테 삐에 끼치지 않도록 말이야. 아, 너 같은 패급이 열심히 한다고 되겠냐? 아, 그냥 말이나 말자. 아이, 잠이나 자라 그냥. 아유, 어떻게 이런 애가 군대 온 거야? 리얼 크크로빙뽕 빵빙. 아유, 잠이나 자야지. 너무해.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건데.
잠 좀 자자. 코고 오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 졸려 죽겠는데 얘 코고 오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못 자겠잖아. 아이 진짜. 그래도 졸리니까 잠이 오긴 온다. 야,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놀라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불침범이란 말이야. 빨리 일어나. 불침범? 그게 뭔데? 허! 이것도 몰라?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새벽에 근무를 쓰는 거야. 그냥 나 더 자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았어. 아씨, 이런 폐급이 내 훈련소 통계라니. 슬프다 슬퍼.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자랄 수 있을까? 군대는 21개월이니까 아직도 21개월 남은 거잖아. 나 너무 두려워. 교관도 너무 무섭고 애들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냥 집에 몰래 갈까? 그래,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여기서 몰래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서 나가자. 우리 여맨이는 잘하고 있을까? 남자답게 훈련 잘 받고 있겠지? 자기야! 아니, 뭐야? 벌써 휴가 나온 거야? 아니? 어? 안녕하십니까? 잉여뉴스의 왕도도입니다. 어젯밤 논산 훈련소에서 한 군인이 탈영했다는 소식을 접수했습니다. 인상착의는 이러하니 발견하신 다음에 꼭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보, 저거 우리 애들 여맨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뭐? 탈영? 미안해. 나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 볼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이놈아, 너 탈영했어? 네, 거기 있는 애들이 저만 목살게 굴고 엄마 교관은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너무 무서웠어. 근데 아들 그게... 1번 훈련병 어딜 가라? 잡았다. 영창 가야지. 싫어.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아무렴. 제가 하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따라와. 싫어. 아빠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어디? 빨라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